리니투엠을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분들을 위해, 남들처럼 팍팍 과금할 수 없는 무과금 소과금 분들을 위해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보는 짤막한 팁들을 소개합니다. 겜조TV의 리니투엠 짤막 팁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겜조TV 슬러스입니다. 이번에는 신규 지역 오렌영지 사냥터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워낙 난이도가 높은 사냥터로 전해지고 있고 실제로도 오랜 앞마당부터도 쉽지 않은 곳이라 선뜻 발을 들이기 어려운 곳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렌의 초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냥터를 짚어볼까 합니다. 오렌 지역에서 처음 오크를 만날 수 있는 티망 오크 경계지는 오렌 지역에서도 비교적 쉽게 사냥할 수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대부분 비성공으로 이루어져 있어 혹시 급격히 멀리 걱정 없이 사냥이 가능하여 용의 무덤을 거쳐온 유저라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곳은 오랜 업데이트와 함께 추가된 신규 컬렉션 용어 아이템도 획득할 수 있으며 희귀 등의 장신구로 케베로스 벨트와 축복의 팔찌도 등장합니다. 특히 희귀 등급 벨트 중 유일하게 모든 데미지 플러스 1 옵션이 붙은 켈베로스 벨트는 긴 시간 사냥이 이루어지는 리니투엠에서 유니크한 포지션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PVP 옵션을 가진 축복의 팔찌를 드랍하는 티망호크 정의의 돌격구는 개체수가 적어 이를 노린다면 자신만의 좋은 자리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티마고크가 비성공 몬스터 위주의 사냥터로 비교적 여유롭게 사냥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곳은 앞서 소개된 티마고크와 비교하여 전체적인 세기가 낮은 대신 성공 몹시 존재하여 다수의 몹을 상대할 일이 생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운디네의 망토, 실프의 망토, 성령의 망토와 같은 희귀 망토를 종류별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희귀 망토를 드랍하는 렉토 리자드맨 창수사와 렉토 리자드맨 투사가 성공 몹인지라 사냥 설정에서 성공 몬스터 우선 타겟을 설정해두면 파밍에 도움이 됩니다. 케베로스 벨트 역시 드랍되는 만큼 오렌 지역 파밍 사냥터로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초지도어임은 무기 손상을 일으킴으로 이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것은 성공 몬스터가 등장함으로 다수의 몬스터가 몰렸을 때 이를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스펙이 되는지를 먼저 체크한 후에 사냥터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니투엠의 첫 번째 신규 지역이자 넓은 아데월드 가운데서도 상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오렌영지, 그 중에서도 비교적 사냥에 용이한 입문용 사냥터를 알아봤습니다. 겜조TV의 슬러스였습니다.